그 그란데 사이즈 안 됩니다. 톨로 나만 벤티.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4개요. 그리고 제가 꿈을 꿨어요. 광주에서 내 꿈 얘기를 수원 형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. 형 힘들죠. 근데 장점은 우선 자리를 잡으면 잘 안 뺄게요. 마 한번 잡아봐라. 하이. How are you? Good morning. 루틴 전혀 없죠. 뭐 있을 게 없어요. 그냥 일어나서 애들이랑 놀다가 원래 이제 주중 경기 때 하이가 출근을 하면 아침에 같이 일어났다가 하이 가는 거 보고 다시 가서 좀 잤다가 일어나서 이 애랑 놀다가 점심 먹고 딱 야구장 가죠. 전혀 없죠. 절대. 공장의 생산은 멈췄습니다. 뭐 자기들 하고 싶은 건 전 시켜주고 싶어요. 그냥 굳이 또 제가 시키고 싶진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은 뭐 하고 싶은 건 시켜주고 싶어요. 뭐 포스든 투수든 뭐든 뭐 자기 인생이니까 뭐 자기들 인생이니까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할 수가 있나요? 놀이터 가는 걸 좋아하고 집에서 노는 것보다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요, 애들이.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 일요일 경기 같이 좀 일찍 끝난 날에는 뭐 소소목 가서 밥 먹고 커피숍 가서 좀 놀고 막 하는 게 좋아하기 때문에 애들이 그래서 좀 밖에서 노는 걸 좀 좋아해요. 많이 들어봤어요. 많이 들어봤는데 와이프는 안 닮았다고 하더라고요. 비교할 사람 비교하라고. 아, 저는 항상 경기 끝나면 글러브와 스파이크를 닫고 그 다음 얼음 찜질을 한 다음에 치료받을 거 있으면 치료를 받고 퇴근해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거의 좀 마지막쯤 되더라고요. 카레 좋아합니다. 네, 카레 진짜 좋아해요. 애들도 카레 좋아하고 제가 한 번씩 집에서 하이라이스도 해주거든요. 하이가 되게 좋아해요. 하이라이스. 하이하이요? 야구 말고 치면 골프 좋아하는데 요즘에 이제 시즌이 시작해서 좀 몸 상태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골프 치지는 못하고 있고 그것도 최대한 좀 이 여가 시간에 그 애들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좀 노력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부곡 쪽에 물놀이도 많이 다니고 있고. 커피 좋아해요? 네. 그 그란데 사이즈 안 됩니다. 톨로. 톨 사이즈로 다 먹는 걸로. 나만 팬티. 그냥 팬들한테 인사할 계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나만 인사하는 건데.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네요. 4, 14, 24, 34, 47. 몇 개지? 못 도는데 45분까지라서. 45분까지. 네, 45분. 한 번 나해봤어요. 그래요? 특별히 4를 좋아하시네. 4랑 7을 좋아해요. 4, 7. 글쎄요, 주시지 않았을까요? 영국일면이었으면 뭐 비슷한 숫자 달았겠죠. 원템 번호 뺏었어야죠. 46번. 근처로 가야지, 근처로. 멀리 가기 싫고. 네. 자, 커피 주문 타임. 뭐 먹어요? 아이스 아메리카노. 네. 그럼 놔드릴게요.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4개요. 그 그란데 사이즈 안 됩니다.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4개요. 몇 잔이요고 했니? 벤티 4잔. 그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승하러인 줄 봤는데 이게 가장 회식하러였어요. 가자 회식하러! 이랬는데 사람들 우승하러로. 죄송합니다. 내가 좀 더 우승하러 가자고 내가 말했어야 되는데. 빨대 다 필요해요? 나 필요 없는데. 빨대 하나만 주고 다 빼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빨대는 맛이 없어. 맛을 아시네. 그 나무 맛 때문에 맛이 조금 없어져. 둘 다가 애교쟁이가 될 수가 없죠. 나이가 이제 36. 난 37이네. 각 존재만으로도 애교가 있죠. 지찬이, 승규, 뭐 도환이 이런 애들은 진짜 봐도 애기 티가 나고. 없어요. 없어요. 혜민이도 혜민이 이 영상 보겠지만
저 롯데 했을 때 한 몇 번 샷다 주었거든요. 자신 있죠. 좀 잘할 것 같은 선수는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운영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잘할 것 같고, 좀 애착이 가는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양창석한테 애착이 좀 많이 가는데, 좋은 부위를 가지고 있는데 애가 좀 잔부상이 많아. 그래가지고 좀 몸관리 좀 잘해줘. 창섭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이 창섭이까지 잘 되면 이 삼성의 이 투수 쪽 진에서 약간 미래가 좀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그 기자님들한테 말해가지고 커피 한 잔 안 샀다고 했는데, 좀 또 미안하게 태인이가 하이올 선물이랑, 저는 뭐 선물이야 줄 수 있다 생각하는데, 태인이가 여기 보시면 태인아? 이 손편지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. 집에서 울었어요. 뻥이죠. 눈물까지는 아니고. 아, 고마웠어요 태인이. 마시세요. 네, 서세요. 벤티가 좀 크네. 잘 마시겠습니다. 네. 하이 결혼 안 시킬 건데요? 하이 결혼 안 시킬 건데 왜 사이가 왜 필요해? 하이는 아빠랑 약속했어요. 40살까지 아빠랑 살기로. 뭐 그때 되면 지금의 이 없어요. 결혼 어떻게 시켜? 뭐 시켜? 내 딸.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런 마음이었겠지. 처음 엄청이죠. 찔러놔야죠. 찔러놔야 타자들이 겁도 먹고. 저 이건 뭐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, 만약에 굳이 선택하라면 전 몸쪽 찍고. 좋아하죠. 와, 루킹 삼진이 기분은 좋죠. 투수도 그게 기분 좋을걸요? 근데 결정적일 때는 헛스윙 삼진도 기분 좋죠. 위인구를 잘 던져가지고. 모든 몸과 이 바디와 언어와 지식을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되던데요? 한 번씩 저희 안에 사우나가 있거든요. 사우나에서 뷰캐넌이랑 이제 둘이 1대1로 마주칠 때 되면 이제 뭐 전혀 문제 없이 소통이 잘 돼요. 근데 뷰캐넌도 우리한테 되게 알아듣기 쉽게 영어를 해주고, 저희는 뭐 앞뒤 문장 안 맞고 그냥 뭐 팩트 문장만 말하고 뭐 이러다 보면 대화가 돼요. 신기해요. 몸 관리 루틴? 그냥 좀 최대한 잠을 좀 많이 자려고 하고 있고, 이게 치료 받는 게 솔직히 경기 끝나면 빨리 집에 와서 쉬고 싶지, 막 치료 받기 좀 그럴 때도 많거든요. 근데 그럴 때에서 좀 최대한 좀 치료라도 꼭 받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. 자꾸 저한테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, 저는 요즘엔 그런 마음이에요. 그냥 죽더라도 뛰어가서 저기 가서 죽자라는 마음으로 뛰고 있는데, 그게 약간 좀 현재까지는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많죠. 막 점수 막 3점, 4점씩 주기 시작하면은, 물론 막 점수 준다고도 정신없지만, 이 엄지발가락에 피가 안 통해서 이 감각이 없어요. 그럴 때 진짜 막 빨리 이닝 끝났으면 좋겠고, 막 그런 생각도 많죠. 없어요. 만약에 다시 야구해서 전 포스할 것 같아요. 힘들긴 힘든데, 경기 이겼을 때 이 승리에 대한 이 뭐라 그러지? 만족도도 다른 선수보다 좀 더 큰 것 같고, 힘들죠. 근데 장점은 우선 자리를 잡으면 잘 안 뺏겨요. 포수는 진짜 좀 자리를 잡으면 좀 쉽게 잘 안 맞기 때문에, 만약에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야구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또 포수를 하겠습니다. 야구요. 저 초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제주도에 그 야구팀이 있었는데, 그쪽 응원하러 갔다가 그때도 포수했어. 포수가 나와서 막 지시를 하는 거예요. 야, 일로 가. 하는데. 저 모습이 멋있어서 이제 야구를 딱 시작하고 싶었죠. 아니, 그때 투아웃이었는데, 원태인은 마운드에서 웃고 있고, 박동원도 웃으면서 저 대기타석에 오는 거여서, 동호 형도 친하거든요. 그래서 들으라고, 마! 함 잡아봐라! 하여간 원태인 웃더라고요, 갑자기. 그냥 대놓고 이제, 뭐, 박동원 자기도 알 거예요, 막. 원태인을 잘 쳤으니까. 태인도 알고 하니까, 야! 잡아봐라! 했는데, 잡더라고요. 야구가 결과론이니까, 이게, 물론 박동원이 아무리
원태인 공을 잘 친다고 해도 10타수 10안타는 칠 수 없거든요. 네.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좀 팬분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려고는 해요. 뭐 저는 SNS는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는데 좀 야구장에 왔을 때도 경기 전에 경기를 준비하러 나가는 야구 그라운드로 나가는 길에는 솔직히 사인해줄 시간은 좀 없지만 나와서 어린 친구도 있으면 공 하나 더 주려고 하고 있고 뭐 글러브 끼에 있으면 공 한번 던지면서 캐치하러 한번 해주려고 하고 있고 뭐 저희가 이제 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라이온즈 TV나 뭐 이런 시간인데 이런 시간에도 좀 최대한 좀 친근하게 팬들이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. 모르죠. 또 은퇴하고 나면 제가 지도자를 하고 있을지 뭐 해설위원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진짜 뭐 오도 가도 못하고 뭐 제주도 고향으로 내려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. 근데 지도자의 욕심은 있어요. 애들과 같이 그라운드에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지도자의 욕심이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아니 갑자기 뭔가 원래는 세레머니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앉길래 뭐 의미 있게 그렇게 해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또 강민호 선수가 또 보통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. 또 그런 선수가 야구장에서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. 아 그렇 뭐 같은 야구 선수로서 이 300 세이브의 이 정말 대업적을 이룬 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내 그라운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내가 후배로서 이 공을 들이기 전에 90도 인사하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일 것 같다라는 이 마음의 표현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승환이한테 90도 인사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꿈을 꿨어요. 광주에서 광주 경기 근데 그날이 아니었고 그 전날이었나? 꿈을 꿔서 내 꿈 얘기를 승환이 형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. 형 300세이브하고 꿈을 꿨는데 내가 1루로 땅볼 했는데 1루로 내가 백업을 갔다가 오는 길에 내 형한테 제가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. 근데 그 다음날인가 300세이브에서 내가 90도 인사했죠. 근데 진짜 아픈 부위 맞으면은 못 참아요. 근데 허벅지나 뭐 팔뚝이나 뭐 이런 데쯤이야 참을만 해요. 아픈데 아프죠. 아픈데도 참을만한데 정말 막 쇄골, 뭐 발목, 발가락 뭐 이런 데 맞으면 못 참죠. 빠져야죠. 보호대를 차고 있거든요. 보호대를 차고 있는데 근데도 아파요. 근데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 약이죠. 시간이 약이죠. 시간이야. 다음은 너야 출근길. 야야 차 바꿔야겠다 출근길 하려면. 포수를 하면 뭐 진짜 말했다시피 야구에 대한 이 눈도 좀 시야도 넓어지고 정말 좋아요. 물론 힘들죠. 다른 포지션보다 앉아 있어야 되고 앉아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도 엄청 많은데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노하우가 생기면은 정말 좀 매력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한테 이제 강추합니다. 뭐 더웃에서는 화이팅 내기 바쁘고 뭐 라카룸에 있을 때는 뭐 샤워 같은 거 하면서 선수랑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냥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충고를 많이 해줘요. 그냥 시즌을 길게 보고 뭐 야구 인생도 좀 길게 봐라. 니네가 지금 프로인지 이제 3-4년 차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냐. 고맙습니다. 좋다. 최초로 여기서 벌 끝났어. 진짜 수만 경기 기억에 남는 경기는 뭐 그렇게 크게 기억에 남는 경기는 없고 야구를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몇 번 있었죠. 제가 부진했을 때 13년도, 14년도 그리고 재작년 이럴 때는 진짜 이 야구장 가려고 차 시동 거는 게 두려울 만큼 이제는 진짜 피하고 싶다. 뭔가 야구를 좀 피하고 싶었어요. 자신이 없었어.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? 하면서 그런 힘. 근데 그 시기도 그냥 13년도, 14년도에는 내려놓는 방법을 몰랐고
재작년에 부진하고 작년 초반에 부진할 때 좀 약간 내려놓는 게 어떻게 해야 내려놓는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. 그걸 좀 내려놨더니 야구를 좀 다르게 접하게 되더라고요. 그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야 민호야 왜 못해? 할 수 있어. 야 해봐. 왜 못해야? 좀 더 집중해봐. 뭐 이렇게 저를 다그쳤으면은 야 뭐 어때? 오늘도 못하면 어떠냐? 뭐, 집에 애들 있는데 편하게 해라. 뭐 이렇게 하니까 좀 가족이죠. 가족이 있고 하이, 이한이, 이준이 있고 와이프 있고 진짜 가족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제가 삼성 오면서 첫 해 두 번째는 가족들이 부산에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. 근데 저도 많이 힘들고 하니까 가족이 다시 모이자 이래가지고 대구로 왔는데 그때부터 또 잘 되기 시작했죠. 가족의 힘이 큰 것 같습니다. 우선 뭐 지금 저희 팀이 잘 지금 탈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일단 올림픽 기간 되기 전까지 이 상태 유지하는 게 가장 일단 목표를 가지고 있고 더 큰 목표는 올해는 반드시 진짜 꼭 가려고 해보고 싶어요. 저도 어떻게 보면 계약 마지막 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라이온즈 파크에서 좀 가려고 하고 싶습니다. 어메이징하죠? 아 진짜 저한테 어메이징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제가 이 팀을 올 줄 몰랐고 저는 한번 이적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이 팀을 올 줄 몰랐고 처음 첫 해는 정말 이 팀이 너무 낯설었고 두 번째는 그 낯설음이 조금 없어졌지만 불편했지만 이제 3년차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 팀이 이제 정말 이 몸에 스며드는 게 느껴져요. 그런 만큼에 정말 좋은 팀인 것 같고 이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은 내가 프로야구 선수라는 걸 좀 느끼게 해줘. 이 모든 서포트나 프런트나 이 선수를 서포트해주는 게 아 이게 진짜 프로야구 선수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모든 시설 완벽하고 삼성 라이온즈 좋은 것 같습니다. 알죠? 사장님, 회장님, 메시지? 네. 잘 우리하자. 경기 준비하러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여러분.